지금 살만하다는 두 사람의 집 찾아 전라남도 강진으로 떠납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다 왔어요. 아, 이게 대문이에요? 네, 대문 열겠습니다. 아, 대문이 단단하네요. 네네, 아무도 못 들어와요. 달랑 대나무 하나가 집으로 통하는 정식 대문. 동네에서도 외딴 서움 같은 이 촌집이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나 두 애비 우리 안에? 네, 괜찮아요. 네, because for me it's very light. 오케이. 여기가 저희 재활용할 나무 대들보 기둥 석관에 모아놓는 장소거든요. 특날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온 초원집 고재들이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00년씩 돼 있고 말이잖아요.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 쓸 데가 있답니다. We have several main beam 대들보. Yeah, yeah. So we are rich. We can build several house. Yeah. 네, 우리 집 지을 수 있어요, 이걸로. 남의 집 대들보 깨나 들고 날랐던 둘의 첫사랑은 누가 뭐래도 호호 할아버지 다 된 이 초원집. 오래된 90년대 한옥 그대로 그 한옥 원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서 아궁이 불 때면서 살아요. 그중 콕 집어 좋아하는 곳은 100세가 다 된 대청마루입니다. 대청마루거든요. 저희 대청마루가 딱 중간에 중심 딱 잡고 있잖아요. 되게 멋진 공간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응접실이라고도 하고. 웬만해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게 이 촌집 수리의 철칙. 물론 불편한 게 없진 않죠. Especially this one, it's very low. So if you arrive and you don't think, and it's just wood, and because the deck is very windy, so very cold. It's very cold. 특히 추운 겨울이 힘들답니다. If you are not convenient with the small doors, why you don't make it to be high? Oh no, we don't touch the house. It's too beautiful, so. 어쩔 수 없어요. 초원집의 불편함은 장미의 가시 같은 것. 이 곱고 아름다운 걸 그냥 얻을 수 있나요? 문을 이렇게 접어서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 드림문이라고도 하고 장지문이라고 하고 요즘 말로 폴딩도 온 거죠. 이 집에서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은 장지문. 가볍게 문 하나 들어 올렸을 뿐인데 마당의 그림 같은 풍경이 덤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이것이 세월 품은 초원집의 마력. 알아본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조금 뽀짝으로 마님. 우리 안 칠까요? 우리 좀 쉴까요? 우리 좀 쉴까요, 마님? 네, 조금 쉬어요. 아, 감사합니다. 뽀짝으로? 마님. 뽀짝으로는 불어인가요? 뽀짝으로 is it French? No, 뽀짝으로 it's Korean. 한글 뽀짝으로. 전라도에서 너무 몸이 고되게 일하면 어른들이 뻗쳐보라 이러고 하시거든요. 이걸 배워가지고. 이 집 처음 만난 날도 오늘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돌담부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래된 돌담도 좋았고 집에 딱 입구에 들어왔는데 나무가 엄청 우거졌거든요. 그래서 숲 같은 느낌도 너무 좋았고. 도시에 찌들었던 승화 씨는 홀린 듯 이 집을 계약했고 다 털고 내려와 이 풍경의 주인이 됐죠. 그리고 소소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골 할머니들 되게 마을당 정갈하게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땅 흙이 보이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가 자라나는 게 있어야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숲 정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무 정원, 숲 정원. 배롱나무, 자크나무예요. 그래서 이건 자크의 벤치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자크가 아침에 여기서 배롱나무 아래 앉아서 책 읽어요. Every morning I'm sitting on my butt. 네, 아침에 일어나면 차 마시면서 배롱투리, 배롱나무 아래 앉아서 할아버지. 이거 프렌치예요. 네, so sorry it's in French.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해가 이쪽 쪽마루부터 해가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아침에. 이대로 다 멈춰도 좋겠다 싶은 순간들. 두 사람은 소소원에서 그런 순간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물론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면 물 아래에서는 번거로운 발길질이 필요하죠. 톱질도 그중 하나입니다. 게으르면 춥잖아요. 계속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그거를 잘 즐기는 편이라서 저희의 적성에 잘 맞는 거죠. It keep me young. 자기 몸을 젊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에요. Make a joke. 더워요? Okay. 더워요? 예. 좋아요. 더워요. 이 잔근육은 촌집살이가 자크에게 준 훈장입니다. 여기서 운동 많이 하니까 일상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섹시해요. 손수 다 해내야 끝나는 게 촌집 생활. 느리게 흐르는 이 집의 시간 속에는 오래 두고 봐야 고운 잔잔한 꽃 같은 행복이 참 많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오늘은 떡만둣국. 자크 씨가 촌집만큼 좋아하는 것이 한식. 제가 요리하는 게 좋은 게 자크 씨가 음식 타박을 할 줄 몰라요. 요리에 대한 예의를 아는 자크 씨를 위한 겨울 별미 매생이전입니다. 매생이 색깔 너무 예쁘죠? 맛은 더 좋아요. 초록초록 강진 앞바다 꼭 닮은 매생이 저는 군침 돌고요. 들판에서 원정 온 떡만둣국으로 찬 속을 뜨끈하게 데울 준비 완료입니다. 떡만둣국 먹읍시다. 오케이. 아침이나 점심 먹는 테이블이에요, 식탁. 야외 식탁. 구들돌 주워다가 테이블 만든 거예요. 자, 떡만둣국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보. 이것도 다 보석 골라내는 눈 가진 두 사람 능력. 구들 식탁의 떡만둣국 맛은 어떨까요? 3 stars. 파스타가 먹고 싶은가 보네. 3 is maximum. 3 is maximum. 좋게 갖고 좋게 쓰는 대신 마음의 풍요를 얻겠다는 것이 이 집 소소원의 숨은 뜻. 배불러요. 배불러요. 어찌 오늘도 마음의 배는 좀 불리셨나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촌집에도 밤은 찾아옵니다. 아궁이 짝꿍은 라이터 대신 성냥. 번거롭지 않으면 소소원이 아니지요. 이렇게 사시는 게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네. 아, 네,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저는 돈 대신에 번거로움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이 자체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또 앉아 있으면 또
불명상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사. 도시의 편리함이 번거로움을 채워주던 시절 승화 씨는 항상 어깨가 들썩이게 숨이 찼답니다. 이 집에 오고 나서야 가쁜 숨이 잦아들었죠. 저 하늘에 별을 따겠다고 아등바등했던 그때는 몰랐던 행복입니다. 부부는 점심 때면 식당으로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 마음이 바쁩니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본다고요. 매일 보지. 일 잘해요? 네. 일 못하면 밥 못 먹니? 일 잘해야죠.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자크 씨는 이 식당의 숨은 일꾼. 어머니들 손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이 잘 안 통하시던데. 이 사람이 마늘하기 때문에 마늘하기 때문에 통해야지. 불황에서 놀러 갔는데 네. 그렇게 차에서 잘 놀아요. 누가요? 여기 상당히 내가 네.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니 어머님들 사랑 독차지할 수밖에요. 자, 오케이. 옳지, 잘 먹어. 옛날에 해봤죠? 오케이. I'm professional. 자크 씨 단점을 굳이 꼽자면 세워라, 내워라. 코치하고 둘이 반죽을 해보려고 마침치하고. 김장에도 장인의 혼을 불태웁니다. 빨리 해봐. 천천히. 빨리. And I am so beginner, so professional. Maybe since over 50 years. 아이고야. 사람을 많이 웃겨주잖아. 저 차키가 없어서 우리가 오늘 웃지도 않고 피곤하지. 적게 벌어 행복하게 사는 게 이 부부가 사는 법.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갖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맛있게 잘 먹소. 고생들 많이 하셨네. 빨리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얻어온 김장김치는 숲속 정원 높은 곳에 미리 자리를 봐뒀습니다. 아삭한 맛을 지켜내는 것은 전기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 옛날 방식으로 뭔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동경도 있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서 계속 냉장고, 김치 냉장고 하라고 하시는데 오자마자 이거 독부터 묻었거든요. 다시 또 봄이 오면 이 독에서 맛나게 익은 김치 맛볼 날 오겠지요. 번거로운 기다림은 이제 설렘의 시간. 소소하지만 애틋한 행복입니다. Our house name is Sosowang. Sosowang. 도시에서는 정규직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메인은 안정적인 것보다는 자유를 선택을 한 거죠. 그 자유롭대 대신에 물질적인 것을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적어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마음가짐, 자기 삶의 철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양손 가득 무언가를 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행복이 찾아왔을 때 붙잡을 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